네, 인포맥스로 여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정확하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네. 낮아야 할 수치들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또 주가, 가상자산, 부동산은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중에서도 주가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맞습니다. 연일 최저점 기록하는데 그래도 네. 어제 10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좀 오르긴 했어요. 반등을 맞아요. 했습니다만 2200선에 여전히 코스피 지수가 머물고 있고요. 기록을 보면 작년 6월 대비해서 1000포인트 이상 네. 밀린 상태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반등하려면 본격 반등 신호는 아직 자신할 수가 없는 상태죠. 유동성이 줄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데 평소에는 적금처럼 넣어두는 우량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럴 때 떠오르는 게 바로 국민주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네. 저희가 작년 초만 해서도 했을 때도 뭐 10만 전자가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들 많았는데 예. 이게 불과 1년 전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4만 원 선까지 떨어지는 게 아닌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네, 성인과 걱정이 심한 거 보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죠. 국민주니까 많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네. 많은 주주들이 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걱정이 심하지만 뭐 그렇게 또 앞으로 좀 멀게 보면 길게 네.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네. 어쨌건 이 전망에 대해서 오늘 국내 최고의 경제평론가 맞습니다. 권혁중 평론가 모시고 주식시장 상황 진단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 방금 말씀드린 그 삼성전자 주가 그리고 실적 그다음에 최근에 ARM 인수 이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제가 그 휴대폰에 연합뉴스 앱을 이렇게 네. 깔아놨는데 네, 이게 네. 이게 틈틈이 이제 속보가 알림으로 오잖아요. 근데 네. 뭐 요즘에 보면은 뭐 코스피 붕괴다, 뭐 하락이다, 추락이다 주로 뭐 그런 단어들이 많이 뉴스 많이 뜨죠? 나와요. 속보가 예. 정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일단 뭐 많이 빠진 거는 뭐 확실하고요. 네.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뭐 그 어제는 좀 반등세가 좀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좀 안도감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일단 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한 2.5% 좀 올랐고요. 그냥 네. 코스닥이 3.59% 올랐습니다. 뭐 지난 우리 장만 놓고 본다 그러면 뉴욕 증시의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뉴욕 증시가 그 전날 밤에 또 올랐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이제 영국의 부자 감세 철회 소식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 올랐고 그게 이제 어제 우리 장에 또 영향을 미쳤고 네. 그럼 지난 밤에 또 뉴욕 증시도 봐야 되겠죠. 오늘 네. 장을 또 보려면 네. 그래서 지난 밤 뉴욕 증시 다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우 존스가 한 2.8%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나스닥 기술주 중심이 한 3.34% 올랐고 네. S&P 500 지수 3.06% 올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뉴욕 증시 되게 잘 나왔다. 근데 왜 어제 또 올랐을까라고 네. 본다 그러면 일단 과매도 상태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갖고요. 사실 과매도 상태다라는 거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래도 주식을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두 번째는 국채금리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큰 이슈였는데 네. 미 노동부가 이제는 8월 기업 구인 통계를 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전월보다 10% 급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20년 4월 이후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그러면 아이러닉하잖아요. 그렇죠. 노동력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감소되고 사람이 이제는 말 그대로 일자리가 없다. 감소되고 있다. 그러면 경제 악영화 아니야? 그럴 텐데 사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냐를 지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고용률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값어치가 막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월급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걱정이 그렇죠. 되고. 그래서 이제 월급을 많이 주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막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제 통계에서는 야, 이제 사람 고용이 떨어지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어느 정도 그 고리가 끊기겠구나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어느 정도 빨리 조기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는 판단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죠. 어제 이제는 뉴욕 증시가 3대 증시가 크게 올랐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근데 문제는
오를 거냐 계속.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지금 상태가 분위기가 좋지 않고 네. 물론보다 연준의 긴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실제 9월 달에 그 3대 뉴욕 증시는요. 10%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매도 상태다라는 얘기가 계속 네. 나온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봤을 때 10월의 주가 추이를 봤을 때도 지금 단기 반등 랠리가 조금 보여줬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우회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코스피가 연일 하락하고 뉴욕 증시도 장담할 수가 없고 네. 일단 삼성전자 주가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네. 일단 9월 30일에 장중에 차트상으로 보면 51,800원 찍었어요. 네. 굉장히 진짜 10만 간다 그러다가 5만 반토막이 나는 심리적으로는 반토막입니다. 네. 장중 하루 만에 반등하긴 했는데 네. 이 삼성전자 주가를 시장에서 대체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지금 이제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네. 예,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마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일단은 사실 모멘텀의 빅 이벤트가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뭐 좀 이따 얘기할 ARM 이슈도 있고요. 네. 뭐 인수합병 얘기도 있고 이럴 텐데 일단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가가 아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데 그렇죠. 일단 9월에 삼성전자 주식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게 통계로 봤을 때도 10%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주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삼성전자 아마 주식은 다 갖고 계실 텐데 네. 울상이죠. 그렇죠. 뭐 말 그대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네. 계속 지금 뭐 스트레스를 이만저만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빠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시장의 보고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코스피 자체가 무너지는 이유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시총이 차지하는 게 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빠지면 코스피 전체적으로 다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피가 빠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주가가 힘을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는 지금 현재 봤을 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미있는 요소가 빠지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손절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9월 한 달 동안 한 1조 9천억 원어치를 더 매수하셨어요. 그런 이유를 왜 매수하냐 이거죠. 네. 봤을 때 이제는 시장에서는 물타기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평균 한 8만 원대 많이 샀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 이제 8만 원대 많이 사셨는데 8층에 계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5층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나의 그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평단 수준을 끌어내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는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계속 사게 되면은 나의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이게 이제 물타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타기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삼전인데 그렇죠. 예, 그래도 삼성전자다 믿을 건 삼성전자다 그래서 내년 전망 좋을 거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선 반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뭐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내년도에 업황이 문제인데 근데 삼성전자의 D램이 또 강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PC도 들어가고 모바일도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IT 기기가 잘 팔려야 돼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이게 잘 팔려야지만 사실 반도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네. 내년도 업황이 PC랑 모바일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판매 지수가. 그러면은 네. 당연히 반도체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고서에 나오면서 그렇게 정말로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는 과연 빅 이슈, 이재용 부회장이 원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그대로 이제는 영업이익이 하락해서 부정적 이슈가 나올지는 조금 더 뭐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이 있는데 네네. 이분이 삼성전자 당연히 뭐 사고 있고 물타기 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뭐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그러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물었더니 어차피 삼성전자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다는 건 나라 망한다는 거니까 어차피 망하면 뭐가 소용이 있겠느냐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삼성전자의 주가에 투자하시는 분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네. 심리 상태가 네. 이렇게 전체 우리나라 경제 거시 경제하고 네. 같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금이라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어차피 네. 오를 거고 맞아요. 지금 현재 이자율보다 나중에 오를 게 더 높을 거다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투자 수익 그래서 지금 적금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월급 타서 이렇게 느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삼성 주식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10월 6일 내일 네. 발표될 삼성전자 실적, 분기 실적 네. 이게 이제 기초가 주목되죠. 네. 반도체 겨울이라고 하는데 영업이익 감소세가 예상되고 네. 일단 연합인포맥스 조사한 바에 따르면 8개 증권사 평균이 네. 평균 순이익이 12조입니다. 영업이익이죠. 네. 영업이익이죠. 12조 3천인데. 어떻습니까? 시장이 정말. 시장에서도 한 그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 네. 영업이익 3분기 12조원 영업이익 네. 사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많이 좀 떨어진 상태죠. 왜냐하면 시장에 한 넉 달 전에 시장의 컨센서스는 3분기 영업이 한 17조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매달 가면서 이 컨센서스가 점점 더 떨어집니다. 낮아지고 이제 하락해지는 거예요. 네. 영업이익 떨어지네. 계속 떨어지네. 지금까지 온 거는 한 12조 원 정도로 된 네. 상태인데 지난해 한 3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5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네.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5%나 하락한 겁니다. 컨센서스가. 물론 뭐 그대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은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사실 단기에 어떤 주식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분기별 영업이익이 12조 원 나오는 회사는 사실 엄청난 회사죠, 사실. 근데 이제는 그렇죠. 과거보다 네. 항상 그렇잖아요. 과거보다. 우리 네.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낮아지면 예상보다 낮아지니까 사실 절대값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은 뭐 상대로 보면은 또 떨어지다 보니까 또 그게 또 하락 요인으로 또 주식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어떤 증권사는 최악의 경우 10조 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컨센서스대로만 나아주면은 뭐 이미 예상이 선 반영된 상태거든요. 지금 상태로. 근데 네. 만약에 컨센서스보다 더 낮아진다 그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항상 주식시장은 선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은 그겁니다. 제발 예상대로만 나아줘라. 나아줘라. 예, 네, 그러면은 사실 주가에 큰 변동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컨센서스보다 더 낮아진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는 주가의 문제가 하향, 예, 하방 압력 더 받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어쨌거나 일단은 수치는 나와봐야 알 것 같고 저희가 주가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실적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그 ARM 이야기 한 부분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높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ARM을 과연 삼성전자가 어떻게 다룰까? 사실 이런 표현을 써요. 삼성전자 어떻게 다룰까? 이거의 우선순위가 손이 지금 손정희 회장한테 있지 않습니다. 이정부 회장한테 사실 이 카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제스처를 취할까가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 일단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 자회사죠. 이런 그 영국의 팹리스 회사인 ARM 분이 네. 들고 있잖아요. 네. 이게 ARM이 뭐냐면은 바로 팹리스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팹리스라는 거는 이제 설계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 디램 그렇죠. 제조하는 쪽에 굉장히 제조하는 강력한 예, 네. 힘을 갖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의 약점이 바로 설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만약 ARM을 인수하게 되면 크게 이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이정부 회장이 그 영어의 몸이 되기 전에 사실 그 하만 전자를 인수하고 이제 영어의 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가 마지막 M&A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는 뭔가 큰 M&A가 하나 나올 거야라고 그렇죠. 막 기대를 했었어요. 네. 이제는 영어의 몸에서 풀리셨잖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영업 활동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근데 경영활동 가운데서 조만간 큰 M&A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겠느냐 하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ARM 얘가 나왔는데 이 ARM 쪽으로 거의 기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단점, 이 설계 부분에 대한 완벽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진행상으로 본다 그러면 네. 어떤 이제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나리오로 갈지 안 갈지는 뭐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ARM이 그 M&A 시장, 인수합병 시장이 나온 게 벌써 뭐 최근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2019년부터 네. 뭐 거의 3년째 나와 있는데 네. 이제 이게 그동안에 이 인수한 데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수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경우라는 거죠. 않죠. 금액이 커요. 네. 일단 이번 인수 단계를 만약에 삼성전자가 성공하게 되면 네.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1위자를 다시 수성할 네. 수 있고 탈환할 수 있다는 네. 거죠. 지금 TSMC를 물량으로 보면 TSMC가 이제 1위로 돼 있는데 네네. 이걸 탈환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업체길래 과연 ARM 인수에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AR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네네. 예, 우리가 그 PC에 들어가는 중앙처리 장치를 CPU라고 그러고요. CPU. 그렇죠. 모바일은 AP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이 CPU와 AP든 간에 일단은 저전력 반도체 설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ARM이고요. 워낙 유명한 회사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시장 점유율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EAP 네. 기술, 네. 바로 AI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다 쓰고 있잖아요. 예. 시장 점유율 90%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거의 ARM을 만약에 인수한다는 독점 회사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ARM을 인수한다는 얘기는요. 거의 반도체의 승기를 잡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 인수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사실 이미 단독 인수 하려고 들어갔다가 독과점 규제에 걸려 갖고 사실 그게 이제는 물거품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독 인수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수 대금 보면 시장에서 한 70조에서 100조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수할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단독으로. 맞아요. 맞아요. 삼성전자는 현금이 충분합니다. 한 124조 원의 지금 현금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만 아니 그래도 그렇죠. 100억을 털어서 최대 100억이 나오 100조 원이 나오는데 100조를 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단독 인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어제 네이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부담. 그렇죠. 인수합병을 2조 이상을 써갖고 미국에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을 인수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과연 이게 합당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봤을 때 개인 투자를 봤을 때 네이버가 그만한 큰 현금을 써서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는데 부담스럽다라고 봤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거거든요.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100조 원을 만약에 써갖고 ARM을 인수한다 그러면 아마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단독 입찰하기에는 또 단독 인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의 어떤 중론은 컨센서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무래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아마 여러 업체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를 할 수도 있고요.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는 사실 프리 IPO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이 딸리다 보니까 제 ARM을 인수 팔려고 했다가 이게 못 안 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못 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PO로 선회를 IPO로 했죠. 돌리면? 이제 상장 쪽으로 이제 선회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프리 IPO를 하겠죠. 그러니까 상장 전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분 투자를 해서 뭐 소프트뱅크가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을 풀어줄 수도 있고 소프트뱅크도 비전 펀드가 사실 적자가 많이 났어요. 네. 지난 2분기에 30조 원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영업 손실이 났거든요. 그렇죠. 돈이 급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는 이종부 회장이 갖고 있다는 게 예,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돈이 급하고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이종부 회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카드는 아마 이종부 회장이 들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강력한 시나리오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가 아니겠느냐. 근데 이건 뜯어봐야 알아요. 어떻게 될지. 네, 나와봐야 합니다. 지금 그렇죠. 어떤 과연 삼성전자가 어떤 판단을 할지 이제 나와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건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비율이 지금 과전 기업이긴 한데 ARM을 인수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새로운 반도체 산업 지도가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죠? 마치 최근에 이제 어도비가 이제 피그마를 인수하면서 완전히 바뀌었듯이 이 업종도 역학방이 바뀔 걸로 생각하는데, 정말 그 ARM 같은 경우는 단독 인수할 거나 말 거나 이 부분으로 초점이 옮겨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단독 인수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 인수하기에는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독과점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FTC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FTC. 이제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는 우리나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그렇죠. 규제기관인데 과연 여기서 인수합병에 대한 허락을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커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컨소시엄 얘기가 왜 나오냐면 사실 이제는 FTC의 그 뭐랄까요? 모멘텀 그러니까 어떤 정신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 얘기하면은 독과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런 어떤 삼성전자 비슷한 회사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D램은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워낙 강자고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약자이신 어떤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묶어서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단독으로는 인수하기 좀 힘들고 가능성은 컨소시엄을 묶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리 IPO로 해서 지분 투자 들어가든지 이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지금 유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만 흘러나오면 삼성전자한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것도 선 반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렇죠. 쪽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자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적절한 저는 판단이다. 어떻게든 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그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요. 뭐 독과점 논란은 피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로열티를 지불하는 지금의 상황이랑 크게 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컨소시엄을 묶는다 그러면 그것도 경우가 두 가지예요.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의 강력한 기업들과 인텔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과 묶어서 컨소시엄을 들어갔냐. 그러면은 사실 뭐 로열티를 사실 인수를 하면은 로열티에 어떤 프리미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나눠 가지다 보면 뭐 그렇게. 인수에 대한 어떤 그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게 한 축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거대 기업과의 컨소시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AP 쪽에서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아직은 영향력이 드난 이런 기업과 이제 컨소시엄을 묶어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또 변수가 하나가 생겼어요. 네.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이 머리를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ARM이 거의 시장 점유율 90%다 보니까 이 저전력 설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약간 다른 노선을 지금 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리스크 5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같은 설계인데 이게 오픈 소스예요. 이거는 ARM 같은 ARM을 쓰지 않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ARM이 기술력이 시장 점유율 90%에 그다음에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눈치가 빠른 거죠. 애플도 쓰고 있어요. 네, ARM이 이제 저전력 설계 기술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너무 시장에 쏠리다 보니까 애플 쪽에서 이제는 점점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설계 기술인 리스크5라는 이 기술로 이제는 갈아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은 시장 점유율 되게 미미합니다. 근데 이게 강력한 게 무서운 게 오픈소스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설계 기술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렇죠. 제작만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거를 또 누구나 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리스크5라는 대항마가 만약에 점점 더 영향이 커진다 그러면 ARM의 지금의 영향력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손정윤은 말 그대로, 손정윤 회장은 네. 지금 말 애가 타요. 그렇죠. 지금 고가할 때 팔아야 되거든요. 지금. 맞아요. 지금 가장 값어치가 잘 나갈 그렇죠. 때. 그렇죠. 이거를 뭐. 몸값 높을 때 이렇게 팔아야 그렇죠. 네. 프리 IPO를 할 때나 팔든지 그렇지. 아니 뭐 인수를 하든지 뭐든 간에 지금 딱 해야 되는데 시장 점유율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 리스크5라는 이 설계 기술이 아직은 좀 영향력이 이 회사가 미미하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앞으로 영향이 커진다 그러면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각에서는 비판이 나오는 게 아니 리스크5가 영향이 커지면 삼성전자 나중에 큰돈 들어서 인수해서 나중에 정말 피해본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얘기죠.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네, 애플이랑. 네. 그 얘기가 좀 시장에 또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저희가 움직이는 소식을 오늘 또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로 전개가 될지 계속해서 권혁준 평론가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를 읽으려면 꼭 알아야 할 오늘과 같은 핫 이슈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송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